전 서울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불린 강조와 각국에 가능했던 구조. 국가인권위원회는 굉장히 그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그냥 한쪽 얘기만 듣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시장의 뭐 개인적인 어떤 뭐 불행한 일이나 예. 뭐 도대체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뭐 밝혀지지 않고 묻혀버렸지만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에요. 뭐 박원순 시장은 어디 성추행할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항상 사고는 그래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치는 거고요. 것이죠.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요. 이틀 전입니다. 9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유족 측은 진 전 교수가 성추행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족 측의 대응을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숙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허위 사실이다. 성추행했다는 네. 것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 이러면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온 건가요?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그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SNS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젠더 감수성이 있건 없건 그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성추행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적어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적는데 성추행이란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근데 변호인 측이 먼저 젠더 감수성 대한민국 남성 최고가 최고다 이런 예, 라고 했는 게 이제 전 시장이라고 예. 했고 그 전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걸로 그 내용이 나왔는데 거죠? 여기서 이제 허위라는 거는 성추행이라는 네. 이야기죠. 사실 국가인권위에서 이야기했는 전반적인 내용 중에 딱 한 가지를 이제 빼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 즉 언동이 있었는 거지 성추행이라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인권위에서 말한 내용을 부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희롱과 성추행은 다르다. 말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허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 뭐 서울 전 시장의 입장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예. 우리 저 형사소송법상 공소권이 없는 걸로 종료가 돼서 앞에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유족 측이 진 전 교수뿐만이 아니라 진보 성향이 네. 강한 일간지 기자 역시 또 고소를 한 겁니까? 할 계획인 겁니까? 이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네. 이 부분에서 또 무슨 문제가 뭐 아마 그쪽에서는 당연히 진중권 전 교수를 고소를 했으면 네. 이게 친고죄인데 당연히 정철성 변호사 측 그러니까 서울시장 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또 단어가 조금 달라져요. 성폭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성폭행. 이 성폭행을 우리가 언론에서 좀 완화해서 법률적 용어를 달리 말하는 건데 성폭행은 보통 강간을 그렇네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강간에 대해서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사실 이제 조금 이따 성추행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변호인 측 입장은 제가 예. 조금 구체적으로 친한 친구라서 좀 알아봤는데 예. 그러니까 성추행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적 언동만 있었고 손 정도 잠시 올렸는 것 정도가 단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런데 왜 여기서 성추행과 성폭행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거짓이고 허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기자도 9일에 고소를 했습니다. 예, 예.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 성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면서 일간지 기자 고소 계획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받는 뭐 강간, 강제추행, 뭐 기타 이런 죄들을 성폭력이라고 하는데 예. 피해자 여성의 주장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런 범죄를 주장하질 않았어요. 피해자조차도 그냥 뭐 자기 손 고고한 자기 손을 좀 만졌다.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무슨 음란 문자를 보내거나 뭐 무슨 이모티콘을 보냈다, 사진을 보냈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성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건 피해자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기자가 성폭력
위법을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게 허위라는 거고 예. 그리고 더욱이 밝혀졌다라는 건 터무니없는 얘기죠. 네,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은 성추행과 성폭행이라는 표현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성폭력 뭐 세 가지가 뭐 예. 비슷비슷하면서 분명히 또 다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예. 승 박사 앞에서 설명했듯이 성폭행이라고 한 것은 사실 어찌 보면 강간을 법률의 방송용으로 순화한 표현이고 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폭행과 성희롱에 대해서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언어를 정리하는 게 기관마다 다릅니다. 일단 국가위원회는 성희롱이라고 규정해놓고 그 안에 예. 성폭행과 강제 성추행 뭐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어서 폭행과 협박을 사용한 형추행도 마찬가지지만 위력이한 성추행도 이 성희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가 지난 1월에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박원순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성희롱이란 개념에서 그 중에 하나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성폭행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라는 겁니다. 예. 현재 이것을 문제 삼고 해서 아마 취소 부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예. 것으로 보이는데 성희롱이라는 부분에서 국가위원회가 확인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 이제 기폭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본인의 방어권 자체가 이제 포기된 상태이고 공소권 없는 상태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행이 최소한 이 부분에는 해당한다라고 기관이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예. 유족 측은 지금 성추행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1월에 법원에서는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네. 같은 피해자인데 이 예. 피해자가 하나는 그 직장 동료로부터 중간간을 당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전 시장으로부터 예.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이제 측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예. 이 재판에서 그 피해자의 재판과 피고인의 재판 과정에 재판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성추행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인정했고 예. 제가 대법원 판례 두 가지만 좀 들어서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한 피해 여성이 이제 그 남성과 만나서 남성이 모텔로 가자 그랬을 때 가지 않는다고 뿌리치는 그 과정에 남성이 여성의 손목을 잡아요. 예. 그 손목을 잡는 걸 우리 대법원이 명백하게 성추행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것도 성추행이군요. 예, 예. 왜냐하면 성추행은 그 사람이 고의가 중요한 것이지 예. 만지는 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판례는 평소에 성적 언동을 했던 상사가 그 피해 여성의 머리카락을 잡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만지면 느낌은 없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법원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성추행이라고 이야기를 성추행이고요.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우리 정철성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만약에 손에 만진 부분 이걸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지만 예.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손에 어떤 부분이 터치가 되었다면 예. 이 부분은 성추행의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는 것이고 우리 대부분의 입장에 따르면 분명히 피해 여성의 성적 감수성 내가 불편하게 느꼈고 어색하게 느꼈고 그게 나의 성적 수치심을 분명히 침해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예. 성추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열려있다라는 말씀 법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박원순 전 시장의 사건의 피해자 지난 3월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라면서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력은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저를 괴롭힐 때 그들의 이념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저를 괴롭히는 일에 동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뭐 피해자의 입장을 대독한 것을 들어보셨는데 피해자는 예.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떠났어도 그의 위력으로 괴롭다 이런 심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이제 진중권 교수 고발권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유족 측이 진정 교수를 고소하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했는데. 네, 맞습니다. 보시나요? 이진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SNS를 통해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일단 박 전 시장 유족 측에서 진정 교수를 이렇게 고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견해를 이제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정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반박 이유를 대봐라라고 또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되는 예를 보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처벌이 된다라기보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사실 주요 이제 증거로 채택이 돼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람이 없었고 영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그 심리성이 있다라고 하면 성범죄가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인이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것을 입증을 하지 못하고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없다라고 전제하는 것도 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정 변호사 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유가족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박 전 그 시장이 어떤 행동을 아예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게 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는데 전 이건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비유하시면 됩니다. 내가 술을 안 먹었다는 게 아니고 먹기는 했는데 운전전이 아니다.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글쎄요. 이게 누가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는 아마 들어보는 분들이 아마 사리분별력 있으면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고인이 되시고 만약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어떤 이런 행동들이나 뭐 이런 게 취해졌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하지만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고소건으로 인해서 박 전 시장의 이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조금은 진실이 더 밝혀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지금 검찰이 어떻게 수사, 경찰이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으니까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에 살펴봐야 되는데 사자 명예훼손이 되려면 반드시 허위 사실인 게 입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 교수가 이야기한 게 허위의 사실이고 기자가 이야기한 게 다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경찰의 입장에서는 박 전 시장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국민들께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박 전 시장께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특정 유튜브 방송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굉장히 그거는 정말 100% 허위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튜브에 대해서는 지금 고소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안 했던 게 만약 그 유튜브를 고소를 하면 당연히 이 박 전 시장의 선택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가 그렇네요. 있었기 때문에 안 했고 지금 조비오 신부와 전두환 그 사건의 팩트도 허위냐 진실이라는 걸 따져서 기총사격이 있는지를 따지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검찰에서 이게 경찰에서 허위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내면을 조금 들여다보는 희폭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성희롱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네, 맞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인권위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은 그 전 박원순 시장의 행동이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라는 인권위의 결정에서 취소를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측이 밝힐 굉장히 이례적으로 무리하게 그냥 한쪽 얘기만 듣고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그 사실 무리하게 한쪽 얘기만 들었던 건 아니고 사실 어찌 보면 여론에 밀려서 이런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더 컸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변호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진실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제가 볼 때는 각하나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건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현, 신은숙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